볼륨도 올려주세요. 일단은 메타 형이 연락을 주셨고요. 재밌는 OST가 있다고, 영화 대무가의 OST인데 메타 형과 JK 형님도 같이 또 다 참여하신다고 해가지고 좋은 기회구나 해서 선뜻 참여하게 됐습니다. 20대 때였던 야망 같은 것들, 열받음 그런 것들을 전 주로 썼어요. 꼭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돈이 없을 때의 청춘과 또 가난에 대한 어떤 허덕임을 꼭 벗어나고 싶다, 이런 가사들을 중점적으로 저는 많이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타겟 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참여한 대무가 OST는요, 소재가 굉장히 특이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들도 나오지만은 특히 가수 임미래 씨가 박성웅 씨 광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미래의 의견이 한 90%였고요. 나머지는 당연히 팝계의 진짜 레전드 메타 형님과 그 다음에 넉살 두 분과 함께 OST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영화 음악을 맡으셨던 이제 박기영 감독님과 함께 이제 OST 타이틀에 참여하게 돼서 태그 JK, 넉살 이전에 없었던 조합으로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영광스러운 트랙 작업을 하게 됐죠. 대무가가 이제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었고 모든 스텝 한 분 한 분들이 오랜 시간 고생하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뭔가 사라지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의미로 각인이 돼서 저는 이 대무가를 생각하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의 하늘 흥으로 전설의 우스갯소리법 대무가 10월 10일 극장에서 만나요. 예! 컴온!